그런데 지금 이게 뭐라고 그랬죠? 생갈비요. 네, 소 생갈비를 먹고 조금 있다가 양념갈비를 먹을 겁니다. 배고파서 점심이 조금 늦었어요. 우리 이모가 참 잘해주네요. 이모. 네. 밥 3개하고 된장 3개. 아, 알겠습니다. 네. 네, 맛있게 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여기 단골이에요. 우리 수부호프하고는 두 번째인가? 네, 5월 15일 날 2층에서 먹었어요. 이 집 맛있어. 뭐, 맛있잖아. 그래갖고 또 왔어요. 맛있어서.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. 우리 이모님의. 말씀을 참 잘하십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, 저거 오늘 법원 앞에 먹을 데 없어서 내가 오늘 여기 가자고 그랬어, 생각나서. 어머, 참 잘하셨어요, 세상에. 예쁜, 예쁜 식당이 이렇게 왔다. 그러니까. 야, 저번에 우리 나 생일에 먹었던 데 있잖아. 맛있어서 또 여기 가자는 거야. 아, 어머, 그렇구나. 예. 우리 언니. 법원에서 택시 타고 여기 왔어요. 아, 아 맛있는 거 드세요. 예. 자리가 맛있는 거. 저는 요 앞에 살아요. 부자동네 사시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돈은 없어요. 부동산만 있어요? 말 못해요. 비밀. 고놈도 우리 여 앞에 다녀. 딱 봐도 알지. 아니, 있는 소리를 해야지. 딱 이쪽 하면 어디 시작 얼면 딱 나오는데. 그러니까. 네. 이모 목소리도 나오는 거예요? 네. 나 못 살아. 목소리 출연입니다. 아, 찬조. 전 저번에 여기 목과당 했을 때서요, 그래서? 아, 그랬어요? 제 목소리 괜찮나요? 네, 이뻐요. 얼굴만큼. 아, 진짜요? 아우, 네. 감사합니다. 이모님 눈도 너무 이뻐. 아, 예쁜 사람은 예쁜 사람 알아보시는구나. 전부터 나이브, 그것도 나이브. 저 옛날에 누가 성우하라고 했어. 그니까, 목소리가 진짜 고우세요. 그니까, 형님. 이 학교 너무 안 나왔다고. 여기가 우리 집이네? 네, 2층 안 잠깐 여기로 봐야겠구나. 여기서 먹었다고 자랑을 합니다, 지금.